0026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조흥입니다. 조흥, 은, 는 동사는 1959년 설립되어 주력으로 삼아오던 화학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뒤 현재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 있음 치즈 및 기타 식품첨가물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 제품 및 상품 매출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치즈 가공 사업은 치즈의 쓰임새가 다양한 식품의 원재료로 쓰이고 있어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안정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59년 기초화학물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조흥화학공업으로 설립되었으나 주력 사업인 화학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현재는 치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영위 중임. 대시 동사는 제빵원료 및 피자 제조용 이스트, 빵크림, 치즈, 냉동피자 등을 주로 생산하고 상품용 치즈 등을 판매하고 있음. 대시 제과제 빵재료는 주로 롯데브랑제리, 샤니, CJ 뚜레쥬르, 파리크라상에 납품하고 있으며 피자 치즈는 피자 스쿨, 피자 마루에 납품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제빵 원료 등의 식품 첨가물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활용 영역 확대에 따른 치즈 판매 증가, 전반적인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파생상품 평가 및 거래 손실 발생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고물가 영향에 따른 제빵원료의 수요 둔화에도 식생활의 서구화와 활용도 확대에 따른 치즈 판매 증가 등으로 일정 수준의 매출 규모 유지할 듯. 2023년 6월 26일 15시 24분 기준 장중 조흥의 시가 총액은 122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조흥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85위입니다. 조흥의 상장 주식수는 60만 주입니다. 조흥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조흥의 퍼은 32.6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9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55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6,97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25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5배, 241,0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1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8번지억 원, 191억 원, 15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5번지억 원, 161억 원, 111억 원입니다. 조흥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1번지 32%이고 유보율은 5039.5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2.10이며 전일 대비해서 12.00 더하기 0.4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0.35이며 전일 대비해서 5.51 더하기 0.6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흥의 2023년 6월 26일 15시 24분 기준 장중 현재